지옥이란 건 없다고? 아니야, 지옥은 있어야 해. 꼭 있어야 한다고? 글쎄, 지옥 같은 건 없대도. 이것 봐, 생각해보게나 지옥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아, 비열한 수단으로 사람을 모함하고 더러운 술수로 치부한 자들이 죽어 없어졌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이 끝나버린다고 해서야 되겠는가 이 말이야. 나 이 사람 참. 아, 이거 보라고. 자기 야욕을 채우기 위하여 사람을 죽인 놈들. 아, 그런 놈들이 죽어 없어졌다고 해서 일체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따위를 자네들은 용인돼도 좋다는 건가? 그러니 지옥은 있어야 된다 이거야. 암, 있어야 하고 말고. 있어야 한다는 것과 있는 것과 그것도 구별 못하나? 지옥은 없어. 단테의 신곡엔 죄명대로 지옥이 있더만 써도. 단테고 지옥이 천당보다 재밌다고 한 버나드 쇼고 뭐고 지옥은 없어. 천당도 없고. 때문에 일체의 행위가 용인이 되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럼 히틀러 같은 놈이 자살해버렸다고 만사가 끝난 거로 치워버릴 수 있나? 일제 때 우리 애국지사들을 고문하고 학대한 놈들이 지옥을 맛보지도 않고 그냥 없어졌대도 좋단 소리야? 이런 딱한 사람을 봤나? 없는 걸 어쩌나 없는 걸. 악한 일을 했건 좋은 일을 했건 똑같이 흙이 되는 세상인 걸 어쩌나. 아유 자자자자 그만들 하게. 아 술이나 마셔. 아무튼 지옥은 없어. 있어. 있어야 한다니까. 아유, 자, 마셔. 어, 그때도 그러네. 지옥은 있습니다. 분명히 지옥은 있습니다. 가. 있습니다. 난 지옥을 본 사람입니다. 제가 보고 들은 지옥 얘기를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낙산골이 어디입니까? 낙산골 위댁을 찾아가시오. 성찬봉이라고? 성찬봉? 네. 그런데 그 집은 왜 찾아가시오? 아니, 그 집을 아십니까? 성찬봉집 매화나무 하면
이 근처 사람 치곤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대게 매화나무가 많은 모양이군요. 참. 아, 그 집을 찾아간다면서 그 집 매화나무도 모른단 말이오? 전 처음 가는 집이라서. 게다가 이 고장도 초행이고요. 그런데 그 집은 뭔 볼 일로 가시오? 저 노인어른, 그댁 매화나무가 어쨌다는 겁니까? 그 집을 간다니 그 집에 가서 물어보시오. 난 입에도 담기도 싫으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집엔 무슨 일로 간다는 거야? 집안 얘기 한 번도 꺼내지도 않더니. 집엔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장숙이, 집은 도대체 어디야? 부모님은 계셔? 형제는? 집 얘기만 꺼내면 왜 입을 다물지? 일주일만 다녀올게요. 글쎄, 무슨 일로 가는 거야? 찌개 데워다 드릴까? 아니요, 됐습니다. 저 아주머니, 저 성참봉 댁에 대해서 뭘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성참봉? 네. 뭘 물어보겠다는 거요? 그 집 빈집 같던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럴 수밖에 없다니요. 다들 이사라도 갔나요? 타관 사람인가 싶더니만 그 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만요. 네. 아니 그럼 그 집 매화나무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소? 네, 전혀. 그 집 매화나무란 무언가요? 이 근방 사람들은 성참봉 집 매화나무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오. 어떤 매화나무인데 그토록 소문이 났나요? 아휴, 그만두시오. 그 끔찍한 매화나무 얘긴 입에 담기도 싫다오. 아, 저 아주머니. 아이고, 아이고, 난 술 팔아야 하오. 정 그 얘기를 듣고 싶으면은 그 탈방 주인 오실 붙들고 물어보구랴. 헌데
손님은 그 집과 무슨 관계가 있어? 전 그 집 따님과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결혼을? 네. 정말 그 집 사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만. 네. 장숙 씨가 웬일인지 집안 얘긴 일절 꺼내지 않아서 집에 다녀오겠다면서 간 뒤 1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어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장숙 씨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혹 출가라도 한 것인지요?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처녀가 지금 어떤 지경에 놓여 있는지도 전혀 모른단 말이오? 네. 전혀. 성창봉 댁은 당대 전석을 이룬 집이었지요. 이 근처의 농토는 거의 전부가 성창봉 것이었어. 그런데 그 집이 어떤 사정을 해서 삽시간에 폐가해버렸어. 폐가? 바로 매화나무 때문이지요. 매화나무? 대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탄다더니만. 아, 그러게나 말일세. 저 매화를 좀 보게나. 꽃한송이가 모란꽃만 하고만. 전석을 하는 집안이라 꽃마저 저렇구만. 아, 빛깔은 또 어떤가. 아유, 연분은 꽃이구만. 아, 꽃이 저러니 매실인들 얼마나 크겠는가. 아, 복숭아만 할 걸세. 나오기만 해봐라. 내 혼지검을 내. 자, 가자고. 나 이게 무슨 꼴이야? 뭐 다시 매화나무를 흠집을 놈 있으면 물벼락 가자. 똑벼락을 하자. 알겠냐? 알겠습니다. 만서 또 뭐냐? 지금 무슨 주제라세요? 그래? 세계를 올려준다는 것보다는. 알겠다. 내 네 원하는 대로 다 조치를 해줄 테니 매화나무나 잘 지키도록 해. 넌 오늘부터 우리 집 머슴이 아니야. 정말입니까요, 참 어르신? 아, 정말이구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참 어르신. 아이고. 응? 아니 저게 누여? 응? 아, 저기. 저게 돌쇠 아니여? 아니 돌쇠가 어쩐 일이여?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구만. 아, 장가라도 가는겨. 이봐 돌쇠. 아, 돌쇠. 그 돌쇠 돌쇠, 남의 집 강아지 이름 부르도 부르지 마슈. 나 이제 머슴이 아니니께. 아이고 참, 사람 오래 살고 볼 일이라니께.
임마! 대낮부터 술을 처먹고 다녀? 그 옷은 다 뭐고 머리에 기름은 다 뭐냐? 무슨 주제? 이놈이 그래도... 이놈 저놈 하지 말아요. 나도 이제는... 뭐가 어째? 머슴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머슴이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 그럼 네가 이 집안에서 뭐란 말이냐? 상전이라도 된다는 게야? 넌 못된 놈 같으니... 아버지가 오냐오냐 해주니까 내 놈이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이구나. 내 오늘 내 놈의 버릇을 가르치고 말 테라. 아니, 여보. 비켜, 여보. 이놈을. 이놈의 자식. 여보. 이건 못나, 이놈의 자식아. 못나요, 못나. 이건 와, 임마. 못나, 못나. 왜 못들이야? 아니, 웬 소라들이야? 아유, 영감 글쎄, 돌쇠 저놈이 큰아이한테 하는 태도 좀 보세요. 아버지, 이런 놈은 당장 내쫓아버려야 합니다. 아, 엉덩이에 뿌리나도 유분수지. 이 꼬락선을 좀 보세요.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머슴 주제 이 머리꼴 하면 어디 될 말입니까? 게다가 대낮부터 술이나 처먹고. 돌쇠가 머리에 기름을 바르던 양복을 입었건 대낮부터 술을 마시건 돌쇠 하는 대로 상관 말고 내버려 둬. 아니, 영감. 아버님. 돌쇠 비율을 두 번 다시 건드렸다간 경을 칠 테니까 그리들 알아. 참, 망령치곤 얌전한 망령이구만 그래. 암 그렇다 마다. 아, 그동안 우리 소작인들이 오죽이나 들벗겼는가? 누가 아니라나? 하루에도 몇 차례씩 마을 안팎을 돌며 잔소리를 해대더니 이지막엔 대문 밖에도 지나나니 말일세. 아, 가만. 응? 아무래도 죽었다가 됐는가? 그 일이 그렇지 않고서야 돌쇠놈한테 그렇게 후하게 할 수가 있겠어? 암, 아, 전 같으면야 곡식을 얻어쓰고 바나나를 하루만 지났어 보게. 그 불호력 누가 감당할 수 있었는가? 이제 뜰 앞에 옮겨심은 매화 하나 바라보면서 두문부출하는 걸 보면 그 악착같이 자산을 모았던 지난 일들이 후회스러운 모양일세. 암튼 이변은 이변일세. 그래요. 자, 드십시오. 그냥 반이 돌쇠를 싸고 도는 것이 못마땅하고 수상쩍다면서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조금은 이해가 가는 일이로구나. 돌쇠 그놈이 10살 적에 모습으로 우리 집에 오지 않았더냐. 그냥 반이 돌쇠를 허지간히 가혹하게 부려먹기도 하셨지. 굳은 일이란 굳은 일은 돌쇠가 다 도맡아야 했으니 이제 그 나이가 되고 보니 돌쇠가 측은한 마음도 들으셨을 게다. 그래서 그런 모양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하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에휴, 그렇거나 저렇거나 너희 아버지가 오시는 일이니
도리가 없지 않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돌쇠가 상전 노릇을 하다니요? 나도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고향 사람들을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들었단다. 웃어라. 돌쇠가 정말 양복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다닌단 말이오? 아, 그렇다는구나. 괜한 소리겠지.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데 그런 거로 보고 있겠소? 그건 말도 안 돼요. 아, 정말이라도 그러는구나. 더구나 그것도 어머니가 해입히셨대. 아버지 성화에 못 이겨서. 그럼 아버지가 노망이 나신 건가? 아무튼 사랑채 뜰에 있는 매화나무를 제 실들에 옮겨 심고부터 아버지가 딴 사람이 됐다는 거야? 매화나무에 귀신이라도 붙었나 그럼? 글쎄 말이야. 엄마! 어머님! 어머님! 엄마 저희 들어왔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가씨도요. 네. 네. 어서 올라가자. 앉아. 아유, 그래. 공부하느라고 고생들이 심하지. 아닙니다. 오빤 어디 가셨어요? 소작인들을 독려하러 나갔다오. 아버님이 통 두문불출이시라. 어머, 그럼 서울에까지 들려온 소문이 헛소문이 아닌 모양이구려. 서울에까지? 고향 사람이 작은 오빠더러 그러더라는데요. 돌쇠가 상전 노릇하고 아버진 딴 사람이 되셨다고요. 사랑에 가서 아버지한테 인사 여쭙고 오너라. 네, 장수가 갔다 오자구만. 응. 어머, 탐스럽기도 해라. 어, 너무 이쁘다. 어, 어쩜? 비교하지 못해! 그러면서 손대!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그만 나가들 봐라. 네, 그럼. 정말 달라지셨어. 그쵸 오빠? 근데 좀 이상하다고 생각지 않니? 뭘? 저 매화나무에 손을 대지 말라시며 역정내시던 아버지가.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오셨슈? 언제 내려오셨슈? 돌쇠는 글쎄 많이 달라졌구나. 에이, 뭐려. 그 양복하고 기름 발라 넘긴 머리가 말이다. 아, 놀리지 말아줘. 아니, 장숙이는 왜 아까부터 돌쇠 생각만 하면 웃음이 나서 그래요. 엄마, 그 양복 엄마가 해주신 거라면서요? 아, 그건 그렇고 무슨 매화가 그렇게 탐스럽게 열렸어요, 글쎄? 어, 어느 집 매화보다 다른 매화 같아요. 매실이 그렇게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남다를 신경을 쓰는 거군요.
글쎄다. 어머니, 내일은 매실을 좀 따다가 매실주나 좀 담궈야겠어요. 매실주고 뭐고, 너희 아버지가 그 매화나물 가지고 하도 유별나게 구시니까 난 다 귀찮다. 술 담궈서 아버지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뭐. 여기. 응. 야 이놈들아! 아니 이놈들이! 아니 이놈들아! 이놈아! 이놈아! 네 허락을 받고 매화나무에 손을 대 이놈아! 에이 나쁜 놈이야! 어? 아버님! 아니 당장 나무에서 떨어지지 못해? 나와 이놈아! 어, 왜 이러세요 아버지? 아니 뭐가 어때 이놈아? 누가 널 들어 매화나무에서 따라 그랬어? 누구 맘대로 함부로 따 이놈아! 아, 좀 땀은 어때서 그러세요? 매실주 담가서 아버님 드리려고 딴 거예요. 뭐? 뭐 어째? 매실주 담가서 날 줘? 예, 그래요. 얘라 이 땀을 같으냐고요. 아, 왜 이러세요, 아버지? 아, 이놈이 누구 앞에서 눈을 부르다? 이런 불의 막심을 따보게나. 가만 있어라. 야, 이 죽일 것 같으냐고. 애빠는 거에 개인들이. 아버님, 아버님. 야! 예. 내 말을 안 돼. 자식놈이라도 두 번 다시 얼씨거리지 못하게 알아들으냐? 예, 알겠습니다요. 그 매화나무가 뭐길래 그 오빠 이 지경을. 매화나무가 있는 한 하루도 편할 날이 없겠구만. 매화나무? 폐일원하고 그 매화나무를 없애시오. 우리 돌쇠 잠봉대 큰아들이 반신부수가 됐다는 말 참말인가? 그래서 내가 그 집 살림을 갖다가 도맡아서 하고 있는 거 다니요?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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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다 마다. 돌쇠, 그런 자리 있을 때 잘 좀 봐주게나. 저, 좀 밖에. 잠봉집 재산 내 재산이다 진배 없지. 어? 아유, 그건 무슨 소린가? 응? 아, 무슨 소리기는? 아, 소자기들을 쥐고 흔들게 됐으니 그런 소리도 할 만하게 됐지. 이? 아, 그런가 돌쇠 이 사람. 자, 한 잔 더 할게.
영감, 큰애가 저 지경이 돼서 알아놓은 지가 반년이 지나도록 들여다보지도 않는 인심은 다 뭐예요? 세상에 자식보다 그 매화나무가 더 중하단 말이오. 영감, 화내지 마시고 들으시오. 몇 군데 용하다는 무당마다 무당이 어쨌다고? 글쎄, 매화나무를 없애야만. 뭐가 어째? 그래야만 우환이 없어진다지 뭐겠소. 아니, 이 마누라가 누가 이집에더라? 그따위 허무맹랑한 접다이 복달이랬어? 그건 무당이 뭘 한다고 생각? 영감, 따지고 보면 우리 큰애가 저 지경이 된 것도 그 매화나무 때문이잖아요. 듣기시다! 누굴 막나나고 매화나무 입장에도 손을 대보란 말이야. 그때 생별하게 날 테니까. 영감, 도대체 왜 그러? 그 매화나무가 어쨌게요? 아, 그깟 꽃나무가 뭐 그리 대수라고요? 영감 모르게라도 베버릴 테니까 그리하시오. 뭐, 뭐가 있지? 매화나무가 저 뜰에 있는 한 우환이 면할 날이 없다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만에 하나 그랬단 봐. 입상하기도 다치기만 해보란 말이야. 그날이 무슨 날이 되는가. 괜히 그때 가서 날 원망하지 말고 아예 매화나무 그릴 때도 얼씨 그러지 마. 영감, 도대체 그 매화나무에 그리 연연하는 이유는 뭐예요? 말을 명심해 들으시오. 그 나무가 열매를 맺기 전에 없애버리지 않으면 무서운 일이 생길 게야. 무서운 일이라니. 이 사람아, 작년에 있었던 큰아들 사건 같은 건 유도 안 되는 무서운 일이 생길 거란 말이야.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이라면. 어쨌든 내 시키는 대로 해. 그 나무가 열매를 맺기 전에 없애야 해. 형님, 형님, 저 왔습니다. 이지막엔 좀 어떠세요? 형님 건강 말이에요. 다들 어디 가셨어요? 어머님은? 아니, 어머님! 아이고, 아이고, 너 왔구나. 네. 형수님, 그동안 얼마나 심려가 많으셨습니까? 아무튼 잘 왔다. 어서 들어가자꾸나. 네. 여보, 들어가요. 왜 나와 앉았어? 들어가 누워있지 않고. 에휴, 시상에 애비한테 맞아서 이 지경이 된 자식도 다 했다. 무당이 또 그런 소리를 하더란 말이죠? 내 기호에 무슨 날벼락이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놈의 매화나무를 없애버릴 작정이다. 근데 어머니, 도대체 아버지가 그 매화나무를 가지고 그러시는 까닭이 뭐죠?
글쎄,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 그거라도 안다면 이렇게 답답하진 않을 거다. 저 서울서도 그 생각 때문에 공부가 안 되지 뭐겠어요. 책만 펴들면은 매화나무가 떠오르곤 해서요. 아무래도 무슨 귀신이 붙은 모양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그 매화나무에 연연하는 까닭을 돌쇠 그놈은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돌쇠가? 네. 그놈이 하루아침에 거들럭거리게 된 것 하며 그런 놈을 감싸고 도는 아버지가 성적지 않아요? 나는 그렇기도 하구나. 그래서 내 오늘은 돌쇠 그놈을 두들겨 패서라도 그 까닭을 캐볼 참입니다. 아유, 언제 내려오셨슈? 방금 내려오는 길이다. 그런데 돌쇠? 예. 나 좀 볼까? 저럴유? 아니, 무슨 일래유? 어디 가서 술이나 한잔 하지. 아, 술이요? 돌쇠? 예? 내가 꼭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 대답해 주겠나? 아니, 뭔 말씀인데요? 아, 지가 아는 일이라면 대답하고 말고요.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예. 매화나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까닭 말이야. 다시 말하면 누구도 얼씬 못하게 하는 이유를 돌쇠는 알고 있지? 그 까닭이 뭐지? 어제 나한테만 귀띔을 좀 해줘. 아, 몰라요. 아, 그걸 지가 어떻게 알아요? 돌쇠. 저 참을 모른다니까요. 아니야. 돌쇠는 알고 있어. 돌쇠와 아버지 사이에 무슨 내막이 있어. 그렇지? 아, 아니에요. 그런 일 없어요. 아니야, 있어. 그렇지 않고서야 돌쇠한테 일도 안 시키고 이런 양복을 해 입히고 들리는 말엔 용돈도 후하게 주신다던데 그게 다 매화나무 때문이 아니야? 아니란 말이에요. 돌쇠. 난 몰라요. 참을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정말 이럴 거야? 모르는 걸 모른다지 어째요? 아니야. 넌 알고 있어. 네 얼굴에 그렇게 써 있어. 뭐가 어떻게 써 있다는 거예요? 벌써 다들 먹었네요. 참말로. 돌쇠. 나 갈래요. 앉아. 앉으란 말이야. 싫어요. 갈 테요. 앉아 임마! 그 매화나무 때문에 우리 형님이 그 지경이 됐어. 그런데도 시치면 짝짝이야? 모르는 걸 내려오세요. 너 나한테 경을 한번 쳐야 바란 말 하겠니? 이거 좀 아니 이 자식이 어디 손가락 한 대 대보셔요. 어떻게 되나? 뭐가 어째? 아니 이 자식이 정말 누굴 믿고 이러는 거야? 뭘 믿고? 왜 우리 아버지가 왜 매화나무에 그러는지 대란 말이야! 대! 몰라. 난 몰라. 아니, 난 말이야. 너 이제 모섭이 아니란 말이야. 모섭이. 저 자식이? 이마 돌쇠! 돌쇠! 아니, 장수놈이 그런 소리를 하더란 말이지? 아, 예, 그렇다니까요. 그연놈의 자식. 야, 돌쇠야. 예, 참봉어른.
너 행여 장수놈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술 사준다든가 용돈을 찔러준다고 해서 입이라도 뻥끗한다는. 자부거는데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뭔지 모르지만 돌쇠 그놈이 알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어쨌거나 매화나무에 열매가 맺기 전에 없애버리지 않으면 네 형 때보다도 더 무서운 일이 생긴다니 이 일을 어쩌면 좋냐. 매화나무를 베어 없애야만 네 형도 제정신으로 돌아온다지 뭐냐. 없애야죠. 베어 없애야 합니다. 형님이나 형수님을 봐서라도요. 영감, 이거 드시고요. 한숨 푹 주무셔야 한답니다. 자요. 자, 일어나요. 넌 행량체를 지켜라. 돌쇠놈이 튀어나오기라도 하면 일을 망치게 될라. 영감, 아이고,
고이한는 같으리라고. 매하나움에 손을 대이 고이한는 장수야! 같으리라고. 장수야! 아이고 장수야! 장수야! 눈을 떠! 장수야! 정신 차려라! 장수야! 정신 차려! 장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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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기가 붙은 게라고만 그 매화나무에. 안 그런가? 아, 그렇지 않고서야 아들 둘이 그 지경이 될 리가 있겠는가? 이지막엔 그 기름기 돌던 참봉의 집도 배가 하나 다름없더구만. 아, 마당엔 잡초가 돋고 기와 죽인 풀이 솟아도 그걸 뽑을 사람이 없다질 않던가. 아, 담 너머로 기웃거려 봤더니만 문마다 구멍이 뚫렸고 거미줄 투성이더구만. 도깨비가 출몰한다는 소문도 날만하게 됐어. 그 지경이 되도록 매화나무를 고집하는 참복의 배짱은 뭘까? 무당의 말로는 원기가 붙은 나무라고 하지 않던가? 원기? 아, 원기? 헛소리 듣지 말게. 금년에 그 나무를 없애지 않으면 이번엔 당신 남편이 죽게 돼. 알겠는가? 하지만 무슨 수로 시아버님의 고집을. 알아서 하게나 서방을 잃고 싶으면. 네,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걸세. 아버님, 마지막 간청이자 소원이옵니다. 아버님의 장자이시며 이 가문의 대를 이을 이것의 남편을 자식으로 하신다면 매화나무를 없애주십시오. 아버님, 자식보다 매화나무가 소중하다는 것인지요. 간청이옵니다. 그 일 살려주십시오. 안 된다. 누구든 나 죽는 꼴을 보려거든 매화나무에 손을 대거라. 서로 내가 죽어 없어진 뒤에라도 그 나무에 손을 대서는 안 돼. 만일에 손을 대기만 해봐. 난 도깨비가 돼서라도 너희들을 저주하고 말 거야. 아버님, 허무맹랑한 무당의 말은 들어도 이 시애비 말은 못 듣겠다는 게야. 아버님, 안 된다. 안 돼.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고 말고.
애미야, 애미 일어났니? 애미 일어났어? 애미 어디 갔니? 좀 더 자거라. 불쌍한 자식. 얘가 어딜 갔어? 밥할 생각은 않고. 애미가 죽었어요. 며느리가 목을 매시오. 며느리가 죽었단 말이에요. 며느리가 죽었단 말이에요. 매화나무 때문이에요. 저놈의 매화나무요. 저놈의 매화나무가 이 집 씨를 말리려고 뜨는 거라고요.
찬봉어른. 자, 찬봉어른. 왜요? 제 장가 들어야겠어요. 장가? 예, 장가요. 아니, 장가 될 나이도 지났지. 그래, 적당한 색식감이라도 있느냐? 아, 있지요. 있고 말고요. 그게 니인데. 니야 그게. 말하면 섹시 삼아 주시겠지요? 그러지. 참말이지요? 누군지 말을 해보라는데도. 장수구만요. 장수기. 장수기가 누구더라? 제 바로 참봉우는 막내 딸이군요. 아니 뭐가 어째? 이놈 지금도 뭐라고 했어? 장수기를 섹시 삼겠다고 했슈. 야 이놈아,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참봉우는 안 돼 이놈아. 아, 왜요? 썩다가 말가자는 소리 하지 말고. 장수기를 왜 못 준다는 거예요? 왜요? 이 자식아, 왜 해필이면 장수기냐? 장수기 아니라도 색식감이 얼마든지 있는데. 난 여자 싫어요. 어쨌든 장수기는 안 돼. 정말로 안 되는 거지요? 내가 뭔 짓을 해도 좋다 이거예요? 어? 아휴, 이봐. 그렇게 화낼 게 아니고. 장숙이가 아니래도. 장숙 말고는 싫단 말이에요. 장숙이를 내게 못 준다는 이유가 뭐지요? 모습이라서 안 된다 이거지요? 모습은 쪽이 다르다 이거지요? 돌쇠. 그만둬요. 그만두란 말이에요. 나도 옛날 돌쇠는 아니구만요. 장숙이 줄라요 어쩔라요? 글쎄, 장숙이는 안 돼. 정말 안 될 거죠? 글쎄 안 된대도. 좋아요. 말 아니면 저 매화나무를 파내는 것이 소원이니 저걸 파내는 조건으로 말 아니면 흥정을 하겠슈. 무엇이? 이놈! 네 막 나가겠다는 거로구나. 그래 막 나가면 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냐? 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상관이 없다만 넌 그렇게 되면 빌어먹는 발자가 되는 거야. 막 나갈 때면 어디 막 나가봐! 좋아요! 깜빡아 보시오! 저 매화나무를 당장에 퍼낼 테니 후회하지 말아요! 돌쇠야! 와요! 돌쇠! 이젠 소용없다. 다 망한 마당에 이제 와서 매화나무를 파버린들 무슨 소용이 있어. 재산이 얼마면 뭐래. 천석군 만석군이면 뭐래. 대리울 자식이 모양인데. 저 마님. 무슨 일이냐? 예, 저 참봉으로께서 찾으시는구먼요. 두 모녀분을 말이에요. 무슨 일로? 글쎄요. 뭔 일로 찾으셨슈?
그걸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 돼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안 돼요. 돌쇠를 사위로 삼을 것이니 그리들 알아. 싫어요. 싫단 말이에요. 아, 저, 어서 가져와 일로. 맛있어. 자, 가서 또 가져와. 예. 자, 마셔요, 마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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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 말이야? 이제 참봉오는 사위야? 참봉오는 재산은 다 내 거다 이 말이야? 자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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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라고. 그래 그래. 다들 먹고 싶은 대로 먹으시오. 오늘 숨을 말이여 이 돌쇠가 사는 것이니까. 자자자자자. 자 먹고 싶은 대로 먹으시오. 오늘 숨을 말이여 돌쇠가 다 사는 것이니까. 먹고 싶은 대로 막. 가만. 애미가 부를 때까지 다시 오지 마라. 엄마. 창숙이는 내 색시다. 나는 참봉의 사위다. 나는 참봉의 사위다. 창숙이는 내 색시다. 장숙이 고운 놈 같으니 집안이 망할리니 이놈아 썩 없어지지 못해. 마님 날 너무 미워하지 말아요. 실컷 좋건 이 집 사위 된 사람 아닌가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도 마라. 내 살아선 그런 꼴 안 본다. 안 봐. 참모르니 다 허락하신 거리요. 저리 없어지지 못하겠느냐 이놈아. 장숙이를 좀 만나게 해줘요. 저놈이 감히. 많이 그러지 말아요. 자꾸 자꾸 그러시면 좋은 일로 없대요. 이놈이 단단히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는 모양이다마는. 창수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으면 왜?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그러는구만이요. 기가 막혀. 없어. 창수긴 네 그런 꼴이 역겨워. 진작에 기차를 탔어. 뭐라고요? 꼴 보기 싫다는데도. 참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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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석아, 인석아, 왜 또 이러는 게야? 장숙이 빼돌린 거 참보는 했지요? 날 속인 거지요? 무슨 소리야 그게? 장숙이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살아났단 말이에요. 인석아 아무 염려 마라. 내가 허락한 일 아니야. 아 사람이 없는데도요? 뭔 혼사를 칠 것이오? 멀리든 못 가실 것이구만요. 부드러우면 당장 혼사를 치러주는 것이지요? 예? 야 인석아! 인석아! 야, 업보를 받는 게야.
장수기를 내려오란 말이야! 장수기를! 야, 이놈들아! 장수기를 찾아와! 장수기를 찾아오란 말이야, 이놈들아! 장수기를 찾아와야 돼! 장수기! 장수기야! 장수기! 장수기를 찾아와야 돼! 장수가! 이봐, 너 쓴 사람! 이봐, 이 사람 돈쓰! 아니, 저... 아유 참 저 사람 좀 아유 장수기 장수기 내 지금껏 네 꼴을 그냥 보아넘겼다마나 지금 당장 이 길로 내 집을 썩 나가거라 그럴 수는 없이요 뭐가 어째 장수기를 불러다 줘요. 나 이 집 사위란 말이야. 이런 꼬였놈. 다 때리시오. 이놈이 대간절 뭘 믿고 이러는 거야. 뭘 믿고. 큰일 난다는 것만 알란 말이에요. 뭐가 어째?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싹 없어져! 나가! 나가란 말이야 이놈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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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지가 왜 못 나가는지 참봉어른한테 가잔 말이에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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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봉어른 일어나 봐요. 아웃에 나오란 말이에요. 응가, 응가, 응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가. 무슨 놈한테 이런 수모까지 받아야 하느냐고요. 참봉어른 마님한테 분명히 얘기를 해요. 이 돌쇠가 이 집 사위라고요. 아 얘기하란 말이에요. 속시원하게 대답하란 말이에요. 웃어요. 이건 말이 못해서 손 못 대. 이건 너네도 놔. 야 이건 놔. 아니 저 뭐야 화나무를 지수로도 팔에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어째 영감 정신 차리세요 영감 정신 차리세요 영감 나무 말이오. 그렇게 유언을 하고 눈을 감은 뒤 매화나무가 파헤쳐져서
그 내막이 드러난 것은 바로 참봉의 장례식 날이었지. 너이 이놈이 이게 어디라고 여긴 초복 들어오는 게야. 내가 어째서 못을 자는가요? 아이 뭐가 이제 난 장차 이 집 주인이. 이제 사야 될 사람이다 이거요. 아니 이런 말을 놈인다. 나가 당장 나가. 아니 뭐 끌어내라 끌어내. 아니 당장 끌어내. 말을 놈인다 이게. 날 깔봤다가는 이문중이 살 줄 아는 이놈들아. 뭐이씨 이놈아. 내 말 한마디면 너희 일문은 망한단 말이다. 망해. 아이 이런 망할 놈이다. 아이 이런 이 나쁜 놈이. 내 말이 거짓말인 줄 안다 이건데. 참봉 어른이 어째서 내게 쩔쩔 맸는지 이놈들이 그걸 몰랐으리는 게 이놈들이. 이놈이. 그래 그 얘기를 해봐라 이놈. 어디 해봐. 이놈들아 뭐 어쩌라는 건가. 이 불물 당장 끌어내지 않구나. 나 이 집 사위야. 누가 감히 나한테 손을 댄단 말이야. 물어봐 장숙이한테 참봉 어른이 생전에 뭐라고 했는지 말해봐. 아 말해보란 말이야. 엄마. 아 못 들어. 저런 못한 거 끌어내. 말을 해봐. 이놈 당장 끌어내자 하소. 와 이놈들아. 너희 성실무는 지금부터 망한다. 내가 전 매화나무를 파보일 테니 거기서 뭐가 나오는지 똑똑이들 보란 말이다 이놈들아. 뭐가 나오는지 똑똑이들 보란 말이야 이놈들아. 아 니가 이놈들아. 하는가고 고인이 유언으로 남기지 않았는가. 저 매화나무를 그들에서는 안 된다고. 저 하지만 저 매화나무 밑에 이게 무엇이 들었는지 알아내야지 않소.
그게 누구의 해골이었단 말입니까? 그 매화나무 밑에 누가 암장을 했다는 겁니까? 돌생 그날로 경찰서로 잡혀갔지요. 그리고 경찰이 조사한 걸로는 네? 그 사람은 서익태라는 사람이었어. 서익태? 참봉 직관 무슨 관계가 있는? 아마 20년이 더 된 일이었던가 봅니다. 서익태의 부친이 상당한 돈을 성참봉한테 빌려쓰게 됐는데 그냥 빌려쓴 것이 아니고 열마지게 논을 잡히고 고리채를 쓴 것이죠. 그런데요? 그 돈으로 벌린 장사는 실패를 하고 이자는 복리로서 쌓일 수밖에요. 결국 열마지게 눈은 고스란히 참봉의 것이 돼버렸지요. 기일을 어겼으니 그 일등 호답을 잃은 서익태의 부친은 화병이 되어 돌아가고 죽는 자리에서 아들 서익태를 불러놓고 유언을 했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그 논을 찾아달라고. 찾지 못하면 죽어서도 눈을 감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유언을 받았을 때 서익태 나이가 25. 서익태는 그 길로 참봉을 찾아와 탄원을 했던 모양이었어. 앞으로 5년 이내에 복리에 복리를 쳐드릴 테니 그때 가서 땅을 돌려주십시오. 참봉 어르신, 그 논을 제가 찾지 못하면 구천에 계신 저희 부친이 눈을 감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부친의 안을 거두려고 이러는 겁니다. 네, 자네 효성이 그러하니 그럼 약조를 하지. 5년 후에 복리에 복리를 쳐서 갖겠다미냐? 고맙습니다, 참봉어른. 저, 그런데 뭔가? 5년 후에 제가 돈을 가지고 오면 틀림없이 주겠다는 증서를 한 장 써주십시오. 증서를? 예, 모든 건 확실하게 해두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증서를 그때 써준 모양입니다. 하도 낡아서 잘 식별도 안 됐지만 매화나무 밑에서 나온 가방 속에 그러한 증서가 나왔다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매화나무 밑에서 해골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까? 청년은 5년 뒤 틀림없이 참봉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매화나무 밑에서 나온 가방 속에 가득 지폐를 담아가지고선. 5년 전에 어르신을 뵙고 증서를 품은 채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죽으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부친의 유언을 이뤄보겠다고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 열마지기를 찾겠다는 일념으로요. 그래서 기어이 돈을 마련했습니다. 전 너무나 기분 나쁘지 현해탄을 건너자마자 곧바로 이리로 달려왔습니다. 저희 모친이나 일가 친척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제가 잃어버린 땅을 찾아가지고 돌아가면 기뻐하실 모친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참봉어른, 어서 이 돈 세매 받으시고 땅무소 돌려주십시오. 그러지. 약조를 한 일이니까. 그래, 증서는 가져왔는가? 예. 응? 여기 있습니다. 이걸 읽을 까닭이 있습니까? 틀림없구만. 그럼 그 문서를 내주지. 예. 가족도 모른다고 했겠다. 오는 도중에 만난 사람도 없다고 했지. 아니야, 그래서는 안 되지. 응? 응? 어두우면 불을 켜드릴까요? 아니, 아니, 괜찮네. 응. 예, 있네. 아버님, 찾았습니다. 찾고야 말았습니다.
결국은 시체를 감추려고 매화나무로 옮겨 심었던 거지요.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동네는 벌집 쑤셔놓은 듯했지요. 그러니 천석군 성창봉이었지만 상여나 타고 나갈 수가 있었겠어? 두 달째인가 석 달째인가 참봉의 시신은 사랑해서 그냥 썩고 있었던 게요. 그 냄새가 마을을 휩쓰는 바람에 문중 청년들이 반신불수였던 큰아들도 그런 일이 있는 후 두 달 후에 참봉의 뒤를 따르고 말았지요. 그래, 장숙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있긴 하지만 죽은 사람이나 진배 없는 모양입니다. 불쌍한 모녀지요. 참봉의 죄값으로 그 지경이 됐으니. 장숙이, 장숙이, 나야. 내가 왔어. 내가 장숙이를 데리러 왔단 말이야. 장숙이.
이래도 지옥이 없습니까?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자네 이래도 지옥이 없다고 할 텐가? 그 매화나무 얘기가 지옥이 있다는 거하고는 달라. 죄값을 받으면 버릴 뿐이지 참분 그것으로 끝나버렸으니. 나 이 사람이 또 고집이구만. 이보게들 참봉의 매화나무가 자네들 뭔 줄 알기나 해? 뭔가? 그 매화나무가 유난히 꽃이 크고 열매가 컸다는 거 그게 뭐냐 이 말일세. 아 그야 시체 부식 과정에서 분비되는 액체가 거름이 돼서 그 다른 매화보다는 그래 그게 성찬병의 매화나무지. 현실에도 그런 매화나무가 도처에 만발해 있어. 부당한 거름을 빨아마신 유난히 화사한 매화나무.